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닭볶음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닭볶음탕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요 안에 닭이 두 마리나 들어있다는 요거는 양파장아찌, 마늘장아찌, 오이, 그리고 여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지고 온 게 좀 있네요. 국자랑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덜어서 먹으려면 뭔가 떠야 될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국자 하나 챙기고, 그리고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닭이 두 마리나 지금 있어요. 생채소들은 방금 전에 올린 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넣으면은 채소가 다 묽어져서 맛이 없으니까 먹으면서 익혀 먹는 걸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들을 아삭아삭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익힌 것보다 조금 아삭아삭한 채소를 먹으려고 일부러 좀 마지막에 넣기도 하지. 팽이버섯 이쪽에 좀 집어넣어주고. 요 닭가슴살 이런 거 있고. 진짜 오늘 밥 닭볶음탕이 엄청 잘 됐어요. 당면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제 당면 실컷 먹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실컷 먹고 또 먹으면 안 돼. 그래, 당면은 하루쯤은 좀 쉬어줘야 돼. 와, 진짜. 진짜 잘 익었다.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감자가 없다는. 원래 하지 감자가 들어가줘야 진짜 닭볶음탕의 완성인데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은 감자가 없어요. 그게 조금 나의 최대의 실수야. 날개 있고, 와, 이게 다리인데, 다리가 완전 잘 익었어. 다리부터 먼저 하나 쫙 먹어야지. 이쪽에 좀 집어넣어놓고, 이따가 면사리도 좀 집어넣을게요. 일단 나는 요 닭볶음탕 국물부터 먹을 거야. 맛있을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거 여러분 하는데 근데 뭐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고추장, 간장, 설탕, 매실액, 마늘 가득 넣고 그냥 그게 다예요. 오늘 뭐안 넣었어. 그리고 또 하나, 닭볶음탕을 할때 진짜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레가루. 카레가루 조금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지. 이렇게 또 우리 또 여기에 소스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스 한번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소스를 촤 이렇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볼게요. 당연히 맛있겠지. 어우, 쥐 내려. 쥐 내려. 맛있다. 일단 장아찌부터. 난 진짜 장아찌를 잘해. 와, 장아찌 맛있다. 진짜 상큼상큼한 여름에 최고네. 진짜 어제 닭을 그렇게 먹고 닭이 또 들어간다는 내 자신이 놀랍다. 어제 닭두 마리를 먹고. 안에까지 간이 잘 뱄네. 굿샷이야, 굿샷. 맛있다. 잘했어. 오늘 진짜 잘 됐다. 한 1시간 반? 삶았나?
진짜 발라낼 것도 없이 딱 입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닭볶음탕은 요 국물이지. 그렇게 좀안 달게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시원한 거? 이열치열 몰라요? 원래 이런 거 먹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오늘 저 반찬통에다 조금 덜어놓은 거다 먹겠는데? 닭에 너무 빠졌다고, 그죠? 내가 봐도 좀 빠진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날씨가 여름이고 곧 이제 막 봄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닭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막 삼계탕 레토르트 반조리 식품들 아니면 조리된 거 데워 먹기만 하는 애들도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닭 공급량이 많아서 좀 싸요. 먹을 만하다는 거지. 가성비. 전 한쪽에다가 이제 그걸 좀 집어 넣어볼 거예요. 면사리. 어우, 날개 하나 더 뜯을까? 어우, 맛있다. 진짜 고추장 크게 2스푼. 완전 크게. 2스푼, 거의 밥그릇으로 반 밥그릇 정도? 100g 정도? 넣고, 간장 넣고, 설탕 넣고. 그리고 매실액이랑 소금 조금. 맛있다, 맛있어. 역시. 사실은 오늘 퇴근하면서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자탕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날개 한 개만 주소 그러시는데, 여기 있어요. 이게 날개, 이제 세 번째 날개인데, 두 개는 제가 먹었어요. 이쪽에 이제 공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다가는, 제가 그거를 좀 집어넣을게요. 면사리를 좀 집어넣는 걸로. 역시 우리 영자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 그럴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면사리. 이거는 무슨 면이냐면은 그 중화면이에요. 중국 음식 만들 때 먹는 짬뽕면 있죠? 짬뽕 짜장 냉동면. 수타 냉동면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두개 남아갖고 2인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할수 있어요. 그냥 해동만 시키면 되는데 해동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에다 넣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동이 돼요. 근데 좀제 추천은 뜨거운 물에 삶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제 추천이에요. 팁이. 왜냐면 얘가 다 익혀져서 나온 애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삶으면 빨리 퍼지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에다 조금만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지네들이 알아서 촥 풀어지니까 그렇게 가지고 요리에 집어 넣어서 먹는 걸로. 저의 추천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또 닭을 하나 또 뜯어볼게요. 아, 또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가슴살 한번 뜯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와, 가슴살 봐봐요. 반쪽. 닭가슴살 반쪽. 너무 잘 익었어. 와, 이렇게 잘 익을 수가 있니? 닭 안심. 안쪽 살은 하얘 보여도 짭짜름하니 간이 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간장을 넣고 애를 끓였거든요. 물이랑 간장을 넣고 애를 끓이다가 거기에 고추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최고야, 최고. 국물이 뭐냐면은 완전 빨갛게 끓여놓은 닭게장 국물 같이 얼큰하면서 그렇게 달지 않은 딱 맛있는 그거. 어서 오세요, 찐 야생화님. 여기에다가 가슴살 하나를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요게 또 그렇게 맛있지. 요게 매운 고추 하나 이렇게 치 얹어갖고, 이렇게. 이건 장아찌예요, 밑에 있는 건. 닭 열심히 먹는다고요? 맛있잖아. 저는 오리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자주 먹는 건 닭고기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어. 맛있겠어요. 그리고 어제 떡볶이 조금 남았던 거 있잖아요. 떡살이. 그거 몇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안 보여요. 뒤져보다가 나오면은 떡은 먹도록 할게요. 어딘가 있긴 있어요. 내가 떡을 넣었으니까. 근데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가슴살 하나 더 먹을까? 여기? 가슴살 하나 더. 맛있다. 저 원래 가슴살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저 하루에 두끼 먹어요. 근데 한 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게 점심을 살짝 먹거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 뜨거워. 이제 면사리. 여기에 썼던 중화면, 짬뽕 면사리. 오예. 우와. 우와, 면사리 레전드다.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좀 얇은 우동면 같은 느낌?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다의 의미죠. 맞아요. 그래서 가볍게 먹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아침, 점심, 저녁 있잖아요. 그 글자도 아침하고 저녁은 순수한 우리 한글이고, 점심만 한자예요.
원래 우리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새참을 먹었지 점심을 따로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거죠. 맛있다. 먹고 싶다고요? 얼른 먹어봐요. 요즘엔 닭볶음탕도 배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뜨겁다. 저 조만간 진짜 옷을 홀라당 벗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더워서. 맛있다. 이사는 아파트로 하시나요? 그러시는데 아직 몰라요. 네, 저는 진짜 면파입니다. 100% 면파. 어제 있었던 떡볶이 좀 남았던 떡. 떡 맛있지 않아요? 카레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네요. 닭날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한번 더. 이렇게 하면은 뼈가 뿅. 이렇게 하면 또 뼈가 뿅. 한 입에 넣고. 제가 좀 말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마르지 않았습니다. 말랐나? 몰라. 요즘 원체 마른 사람이 많아갖고 나는 뭐 마른 축에도 못 끼더라. 보면은. 저는 원체 면을 좋아해갖고 면 먹을래 밥 먹을래 하면 저는 면. 아, 진짜 맛있어. 국물이요. 아, 뭐라 그러지? 엄청 진하지는 않는데 매우 칼칼. 진짜. 와, 이거 먹어봐야 돼, 국물은. 아, 이렇게 맛있다고? 와, 해장각이다, 이거는. 와우. 와우와우와우. 여기에 있었던 닭다리살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빡 뜯어가지고, 면 위에다 올려가지고, 요 뼈는 살짝 빼놓고, 이렇게 면이랑 같이. 고기랑 면이랑.
미안해. 보여주기 싫었나? 왜 이러지? 맛있다. 맛있구만.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다고. 제가요? 에이,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그래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밥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맛있다가 나와, 입에서. 나도 모르게. 와, 이거 완전 순살이다. 오, 예. 여러분, 이거 봐요. 닭다리 순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식사하셔. 와, 근데 진짜, 와, 여러분, 여름에는 뜨거운 거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짜 진심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뜨거운 게불 앞에 있어서 그런지, 불 앞에 뜨거운 불 앞에 있어서. 저 항상 얼큰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하다 보면은 꼭 얼큰해지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매워요. 수연님, 이게요, 조금 매워요.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 좀 졸여볼까? 아, 근데 졸이면 또이 맛이 안 나는데. 약간 고추장찌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름으로. 고추장찌개인데 굉장히 얼큰 칼칼한. 그리고 당류수가 베이스가 된 고추장찌개. 딱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칼륨 섭취를 많이 합니까? 칼륨 섭취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 이거는 우동사리가 아니라 짬뽕면, 중화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엉댕이. 내가 또이 엉댕이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 오, 닭껍질. 오, 예. 닭껍질 맛있죠.
아, 우동인 줄 알았어요. 우동보다는 얇아요. 중화면이 우동보다는 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여기 똥꼬 자르잖아요. 보면 똥꼬가 아니라 요 똥꼬 위에 기름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위에 냄새 나는 주머니가 그것만 이렇게 포 떠서 잘라버리면 돼요. 얘는 냄새가 안 납니다. 손질해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무슨 주머니 낭 같은 게 있어요. 노랗게 들어있는. 그게 냄새가 나는 원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 지금 땀이 주룩주룩 막 흐르고 있어요. 이거 먹고 나서 목욕하면 아주 레전드일 거야.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 땀은 숨겨놨어. 나이에 비해 많은 상식을 알고 계시네요. 혹시 번역기 돌리세요? 뭔가 딱딱해. 이게 지금 띄워져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많이 숨겨놔서 그렇지. 숨겨왔던 나의 보면 깜짝 놀래요. 우동통통. 닭볶음탕에 간장도 들어가나요? 그럼요. 저는 넣습니다. 간장이 좀 들어가줘야 맛있어요. 원래 조린 음식에는 간장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간장이 약간 바닥에 눌러붙었을 때 주는 그 콤콤하면서 감칠맛을 내는 그거는 여타 다른 조미료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간장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 짭조름한 그 간장. 전 일반 진간장 씁니다. 조림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진간장 쓰고, 국간장은 국물 요리할 때 조금 집어넣고, 살짝, 색깔만 살짝 내게끔 집어넣고. 양조간장은, 양조간장이라고 여러분 보면 보여요. 걔네들은 생채소를 무쳐 먹을 때, 나물. 무침 요리에 넣어도 좋은데, 잘못, 이제, 초반에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엄청 많이 넣어갖고, 짜디짜게 만들어 놓는 실수를 하니까, 웬만하면은 국간장은 조금, 초보분들은 조금 패스하고, 요즘 요리간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맛간장부터 시작해서 요리에 집어넣는 간장도 나오고, 그런 거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저야 이제 뭐, 많이 해봐서 그렇다 치지만. 간장. 간장이래. 짱았지? 그래, 오늘 다들 닭볶음탕 각이었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원래는 어제. 응? 닭볶음탕 말고 주먹밥 해먹는다 그랬는데, 주먹밥은 이따 여기다가 볶음밥 해먹고, 닭볶음탕이 오늘 각이었어, 솔직히. 왜냐면 내일 또비 온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얼큰한 요 국물 요리 땡기잖아요. 국물이 레전드야, 오늘.
끓일수록 맛있어. 조금 아쉬운 게 감자가 없어. 그죠? 감자 들어갔으면 진짜. 와, 짱 맛있다. 끓일수록 쫄아드는 감은 있는데, 양파가 생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막 짜지진 않는다는. 곧 없어질 것 같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깊어요, 깊어. 나 전라도 산다고 누가 그랬어? 누가 얘기해줬어? 누구야? 저는 순천 살아요, 순천. 내가 그랬어? 아, 그래? 설거지해야 하는데 귀찮아. 내일에 내일. 어차피 내일 또 먹을 거 나오잖아요. 아, 뭐야. 어차피 내일 또 나오고, 이따 야식도 먹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도 늦지 않아요? 저는 가끔 진짜 설거지 하기 싫을 때는 아침에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대박이죠. 저녁에 불려놓고. 뻑살 좋아하시나 보다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가 뻑살이에요. 저는 허벅다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들보들한 살. 부들부들 야들야들 기름기 많은 살. 왜 뻑살만 먹냐고요? 빨리 먹어 없애야 돼요. 그 나중에 그거 누가 먹을 거예요? 결국에 맛없는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먹어 없애는 겁니다. 맛있는 거는 애껴야 돼요. 나중에 맛있게 먹을 나를 위해서. 아우, 좋다. 너무 좋은데. 너무 뜨거워, 어떡해. 닭다리살. 여동생도 요리를 잘해요. 어?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손이 늦어요. 뭔가 마무리 막 완성도를 막 높여갖고 느려. 뭔가 마지막까지 플레이팅이 딱 돼야지 기분이 좋은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식탁이 차려지지 않으면 안 먹어요. 좀 별스럽죠. 원래 대부분 그냥 일단 먼저 나온 거부터 일단 먼저 먹는데 못 먹게 하지 마. 못 써, 못 써. 성격 희한해요. 양파장아찌. 팽이버섯. 아니요, 양파장아찌예요.
1104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봬요.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진짜 내가 근래에 만들었던 닭볶음탕 넘버3야. 와 진짜 맛있다 이 국물. 와 짜지도 않고 최고예요. 이건 팔아도 돼 솔직히. 여기에다가는 뭐 다 넣어서 먹고 싶어요. 당면도 넣고 싶고 수제비도 넣고 싶고 만두살이면 뭐 치즈살이면 그 뭐냐 소세지 그런 사리들 있잖아요. 넣고 싶어. 밥 먹어야죠. 밥은 지금 먹으면 안 되고 좀 고기 좀 뜯어 먹고 면 좀 즐기다가 마지막에 볶아서 이게 냄비 좀 바꾸고 그렇게 먹을 거예요.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며. 여러분 이건 어묵인데 어제 떡볶이 안에 있었던 퍼진 어묵이에요. 맛없겠지? 맛있냐? 아 뜨거워. 물 좀 먹을게요. 어우 너무 뜨겁다. 아우 좋다. 와 와, 와, 여러분, 어떡하지? 머리를 좀 묶을까요? 뒤에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 느낌은 나만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아. 얼추 뭔가 이제 막 뻑뻑살은 하나 남고, 얼추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묶을까요? 그럼 고무줄 좀 갖고 오고 밥을 좀 볶을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먹을 동안 밥이 볶아줘야 되니까. 모가지. 모가지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나는 모가지보다 모가지 근처에 붙어있는 요게 좋아요. 요 껍질. 닭 껍질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뭐지 조카도 닭껍질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백숙에 있는 닭껍질은 걔가 다 먹어요. 애가 맛을 알아. 나랑 같이 닭 먹으면 안 돼. 딴 상 잡아야 돼요. 벌써부터 닭껍질의 맛을 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모랑 싸울 각이야. 버려요? 방송에서 좀 자주 차고 나왔던 어서오세요 아리짱님. 튀김 닭껍질은 뭐 레전드지 뭐. 이거 등살 이거 아는 사람은 뭐. 저는 뭐 큰 뼈 아니고서는 그냥 먹습니다. 얇은 뼈는 굳이 등살. 그 쬐끄만한 거 뭐 발라 먹을 때가 있다고. 모가지살을 바싹 튀기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부드러워. 감자탕 먹으러 가면 등뼈가 있고 목뼈가 있고 그래요. 근데 목뼈로 감자탕 만든 곳은요 살들이 뻑뻑살이 없어요. 진짜야.
닭 목뼈로 담자탕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이제 밥을 볶을 거니까 얘는 살짝 옆으로 좀 옮기고 냄비를 여기 밑으로 좀 내릴게요. 아셨죠? 그래야 내가 밥을 볶아 먹기 편하니까. 아셨지요? 여기다 바로 밥을 볶으기에는 너무 많아. 좀 내려볼게요. 와, 덥다. 이렇게 덥다고? 해당 사람이 이렇게 더울 수가 있다고? 이쪽으로 좀 놔두고 먹도록 할게요. 이건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풀 좀 올린 다음에 밥을 먹자. 이 팬을 놓고 여기에다가 이 국물을 좀 집어넣고 살도 좀 집어넣어 볼게요. 왜냐면 우리 살을 좀 삐져 넣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잘 안 먹는 뻑살. 뻑살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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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살. 어차피 나머지는 제가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발 저걸 다 먹을까 이런 걱정은 좀 넣어두세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솔직히 1인 1닭은 기본 아니에요 요즘에? 닭이 너무 작아요. 닭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 오, 닭껍질. 오, 닭다리살. 닭다리살이 막 부서지는 거 있지. 아, 뜨거. 이렇게 해서 다리살도 좀 집어넣고. 오,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좀 집어넣고 또 요 허벅다리살도 빡 해갖고 다 집어넣고 이제 국물 넣고 밥을 볶아볼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닭볶음탕 먹는 거야. 닭볶음탕 먹을 때 이거 만든 다음에 요 국물 이모가 가져가 버리면 성질나지 않아요? 나 이모랑 화내서 싸운 적 있어. 나 분명히 이거 국물 떠먹으려고 이모한테 이모 밥 볶아주세요. 그런데 이모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런가 보다. 뭐 들고 가서 갖고 오겠지. 아니면 다 볶아 오겠지. 라는 심산으로 드렸는데 말이지. 세상에 국물을 가져가 버렸어. 너무 화가 나게. 요거는 제가 뜯어 먹을게요. 등뼈살 있는 거. 오, 닭 등뼈살. 등뼈살도 들어가고 이제 밥을 퍼와야지. 됐어. 그리고 국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좋아, 좋아. 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자작자작하게 한 다음에 요거는 내가 먹는 걸로. 얘 좀 뿌룩뿌룩뿌룩 끓으면 여기다 이제 밥을 넣어야지. 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밥을 조금만.
밥 볶아줘라, 볶아줘라. 좋아. 열심히 잘 볶아지게끔. 국물이 다 날아가게끔 계속 해줘야 돼. 나는 빨리 치즈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음식 먹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 식당 가면 이모가 다 해주는데. 맞죠? 식당 가면 이모가 다 해주는데 말이야. 잠깐만요. 달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을 착 이렇게. 김가루 있지, 당연히. 잘 김가루가 없겠습니까? 살짝 뿌려주고. 김가루를 넣어주는데, 김가루가 새 거야. 대용량 김가루. 김가루는 큰거 사야 돼요. 왜냐면 사람 많이 넣으니까. 조금 넣지 않잖아요. 누가 김가루를 조금 넣습니까? 안 짜, 요즘 김가루가. 그래서 많이 넣어야 돼요. 가운데 여기도 터쳐갖고. 약간 스크램블 같이 이렇게 촤 해준 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같이 볼까. 맛있겠죠? 김치를 또 넣으라고? 그만해, 그만해. 살쪄, 살쪄. 이 사람들이 왜 그래? 김치는 좀 시원하게 먹는 걸로 갑시다, 우리. 김치는 좀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살짝 눌러주고 김가루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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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야야야, 가자 가자 가자. 우와, 김가루는 많이 집어넣어. 이게 가. 너의 할 일은 끝났어. 여기 막 김가루 천지다. 야, 김가루 천지야. 이제 김가루 안녕. 갈자이티엔. 내일 봐. 잘 가. 그리고 나서 좀 볶아주고. 그럼요, 나 혼자 먹어요. 이렇게 해갖고, 달걀이 이제 익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초스피드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리고 아직 할게 남았어.
할게 뭐시기가 남았냐? 뭐가 남았겠어요, 여러분? 얼른 맞춰봐요. 왜 치즈 말을 아무도 안 하니? 이 치즈충들아.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치즈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이모 치즈 많이, 치즈 많이. 알았어. 알았어, 이 자식아. 됐다. 참기름? 안 돼. 이미 닭기름이랑 그 뭐야 김가루에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뚜껑 덮어야지. 마지막에 이거 뭐야 파슬기 가루 좀 뿌려주고. 이거 이게 뭔데 뭔지 모르는데 이걸 하면은 느낌이가 그냥 뭐 먹은 것 같아. 그죠? 이거 해주고. 손을 한번 씻고. 뚜껑을 덮어. 하, 고생스러웠다. 아, 정말. 누가 좀 안 해주니, 이런 거? 나를 위해? 아무도. Anybody here? 참기름 너무 안 넣었어. 참기름 안 넣었어. 그래서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을 거야. 맛이 없으니까. 원래 먹으려면 수고 좀 해야 돼. 맞아요. 이런 날, 이런 이제 여름에는 엄마들이 부엌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같이 좀 도와주세요. 남자분들을, 아들분들, 남친분들, 여자친구, 엄마, 와이프를 위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래, 그게 속 편하지. 주방 막 초토화되고 다 알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군요. 근데 한번 안 볼란다 해갖고 하잖아? 그럼 또 남자들 잘한다? 이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못하는 척 하는 거고 아주 야갔어. 저래봬도 저 아리짱님 신랑분이 그렇게 파스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맛있어, 어떡해. 언제 다 익을래? 안녕하세요. 만사님 반가워요. 남자들은 꼭 저러잖아. 아우, 귀찮아, 귀찮아.
근데 맛있다. 이거 국물 진짜 지금 막 떠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냅뒀다가 또 밥 비벼 먹을 거야. 영댕이 있는 가운데 부분하고 요 모가지 부분하고 두 개 남았네요. 어, 요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지. 금방 녹는다고요? 1시간 반 정도 삶았나? 그랬어요, 닭을. 압력밥솥은 아니고 그냥 냄비에. 미안해요, 여러분. 어제 오늘 맛있게 먹네. 너무 맛있네. 한번 뒤집어 엎고 싶지만, 아, 그러기엔 치즈가 너무 밑으로 내려갈까봐 못 그러고 있네요. 한번 빡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죠? 이제 엎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기엔 지금 너무 안 달라요. 죽겠어요. 막 먹고 싶어. 엄청 빨리.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짱맛, 짱맛. 짱맛, 짱맛. 오, 예, 닭껍데기. 또 있다. 오, 모가지. 아, 모가지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와, 뭔데? 뭔데 이렇게 맛있는데? 도비님 어서와요. 한 절반 지금 아주 절반 절반 녹았어요. 아우 정말. 아, 진짜요? 오늘 다 닭볶음탕이었다니까. 완전. 닭볶음탕도 좋고 마라탕도 좋고. 이제 먹자. 안 돼?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덜 익긴 했는데 치즈가. 아,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쇠밥을 말면 맛있다고? 아, 그것도 그렇지. 이거 될 동안 밥 조금만 말아 먹어볼까요? 딱 그 뭐지? 딱 5%만 더 익으면 돼요. 딱 5%. 그러면 그거 될 동안 저는 여기다 밥을 조금 갖고 오고 이거 장아찌 있는 데가 먹고 내가 갖고 올게 있지. 시원한 거 하나 가져와야 돼. 레전드가 갑니다, 여러분. 나 뭐 갖고 가는지 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지? 이거 가져야지. 내가 일부러 지금 먹으려고 안 먹었어.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있다가 먹어야 돼. 얘는 지금이야. 제가 직접 담근 물김치. 일부러 국물 많이. 시원한 물김치. 어, 물김치, 물김치. 제가 담근 거예요. 이제 한 두 번 먹으면 없다. 다 먹어가지고. 이걸 먹어줘야 돼? 시원하게. 아이고. 여러분 이거 맛없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새콤한 김치예요. 맛없습니다. 맛없어요. 그냥 시원하기만 해요. 아우 추워. 아우 춥다 추워. 아우 시원해. 간다. 치즈 있는. 밑에 누룽지. 와, 여기 누룽지. 이게 어떻게 맛없어?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오우 예, 오 예, 오 예. 어, 나 밥 갖고 온다는 거 까먹었다. 이거 먹자 그냥. 맨밥에 비벼 먹고 싶은데 이미 치즈가 나를 힘들게 해. 여기 여러분 여기 밑에 밥이 눌러붙어 갖고 바닥에 누룽지 밥 누룽지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누룽지 먹을 사람 뭐 천 개 터지면 라면 두 개 먹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적으로 나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오, 어떡해. 바삭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도 치즈인데 이 누룽지가 대박 사건이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덜도 말고 덜 더도 말고 딱 그거. 천천히요. 네. 저 요즘엔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속도가 붙어요. 응. 과속도가 막 붙어. 반갑습니다. 저 앞머리 이거 어제 자른 거예요. 아주 조금. 조금. 맞아, 이거 먹고 체하면 답 없어, 진짜.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밥에다 치즈만 넣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그냥 맛있구만. 오늘 메뉴? 치즈 넣으면 맛이 없는 메뉴가 없어. 내 일반 그 피자 만드는 치즈 모짜렐라. 저 이거 다 냉장고에 있는 거.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어서 냉장고 털기. 근데 달걀은 좀 샀어. 그거는 파마산 치즈. 와. 아, 근데 어제 치킨도 샀어. 어제 치킨도 샀지. 사람이 안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요게 진짜 맛있어. 여기 밑에가 열판이라 여기 밑에가 판이 아직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불을 껐는데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뜨겁고. 오늘 나는 치즈도 치즈인데 와, 요 누룽지가 신의 한 수였어. 너무 맛있나. 밑에 누룽지가 진짜 맛있네요. 솔직히 이거 국물만 있으면 볶음밥 엄청나게 해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왜 후식 사주게? 어머, 나한테 후식 사주려고 그러나 보다. 요즘 밤에 선선해지셨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갖고. 더워요, 더워. 뭐 사주려고? 청계로 팬가입이나 하세요. 청계로 팬가입 하면 내가 라면 먹어줄게. 협박하기. 날강도. 이런 날 딱 감기 걸리기 쉬워요. 조심. 한 술 더 뜨기. 나 심해요. 최대한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상태가 너무 좋나 봐요. 잘 들리죠? 안 하고 싶어도 되게 잘 들려요. 조그만하게 욕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마음의 소리인데. 근데 여러분, 치즈가 진짜 위에 달게 딱 얹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많이 맛있어. 개인적으로 닭볶음탕 먹고 닭 가슴살이나 잘 안 먹는 살들은 이렇게 볶음밥에 넣으시는 거 추천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 노룽지까지. 살짝 밥 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밥 피자.
우리 도우를 밥으로 깔아가지고 집에서 피자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밥 피자. 솔직히 제가 평소대로 씹으면 방송이 엄청 늦어질 거예요. 방송하면서 조금 빨리 씹고 넘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충 씹어서 넘기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말을 해야 되니까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빨리 넘겨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그럼 평소대로 씹어볼게요. 저 평소 밥 먹는 스타일로. 이것도 좀 빨리 먹는 편, 빨리 먹은 편. 그러면 방송이 진짜 길어지겠지? 제가 평소에는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은 아니에요. 천천히 오래 먹는 편인데, 천천히 오래 많이. 방송에서는 좀 빨리 먹어야 돼. 와, 이거는 진짜 피자 같다. 밥 위에 치즈 올라가가지고. 오늘 이 반지가 없는 이유는 방송 이거 준비한다고 다 빼고 밥 피자, 그죠? 밥 피자가 돼요. 내가 할건다 했지. 근데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듬뿍 넣는 거는 추천이에요. 근데 치즈가 금방 굳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열판에 있을 거면은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일은 또 다른 거 먹어야죠. 똑같은 거또 보면은 식상하지 않을까? 자, 누룽지 한입 하세요. 안 먹을래? 얘는 또르띠아에다가 말아가지고, 응? 부리또처럼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모짜렐라 그거 피자 치즈 만들 때 쓰는 거. 전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모짜렐라 치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슈레드 모짜렐라 치즈. 고소해요. 먹으면 짜지도 않고 고소해.
이게 씹을수록 그 우유의 고소함이 느껴져야 된다 해야 되나? 계란말이가 좋아요? 계란찜이 좋아요? 아, 못 골라. 계란찜은 저는 되게 부드러운 계란찜 좋아하고, 달걀말이도 좀 촉촉한 달걀말이 좋아해요. 채소 많이 들어있는 거. 유제품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뭐 치즈도 유제품이지. 그리고 우유나 버터 이런 애들도 저는 서울에 갑오브 갑. 내 생각에는 맛있지. 진짜 고소해. 그 서울 우유에서 나오는 체다 치즈도 맛있잖아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이 이거 주고 싶다. 이거 한 숟가락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을 텐데. 진짜 맛있다. 계란말이 할 때 우유를 넣는다고요? 근데 달걀에 우유를 넣으면은 약간 빵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빵 만들 때 달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 넣듯이 계란빵 느낌 마냥. 근데 보드랍긴 보드라운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안 넣어요. 우유가 잘 없어요 집에. 원래는 항상 우유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유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잘 우유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하루에 1000ml 이상씩 막 먹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막. 대부분 뭐 빵이 있어야 우유를 드시고 그런데 저는 우유가 좋아요 그냥. 그 시원한 하얀 우유 유리컵에 딱 따라 먹으면 맛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도 맛있고 설탕 말고 소금 살짝 넣어서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별미예요. 자 이거 먹을 사람. 와 진짜 누룽지가 지대로 아주 지대로 됐다. 뜨거워. 뜨거운 우유가 싫다고요? 크림 소스 안 좋아하세요? 크림 소스도 거의 뜨거운 우유라고 봐도 되는데? 저 밥 누가 다 먹었대? 누구야? 누가 이거 다 먹었어? 밥을? 치즈 한 숟가락. 와 이거 완전 치즈 다 걷어왔다. 그 스트링 치즈를 입안에 가득 넣고 먹는 느낌. 왜 더 그러냐면 닭가슴살 때문에. 닭가슴살 입안에서 쫙쫙 찢어지는 게 약간 스트링 치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치즈 맛은 나고 뭔가 식감은 닭가슴살인데 치즈 맛이 나니까 스트링 치즈 같아. 이리 와. 밥도둑을 검거하러 가자. 와, 잘 먹었다. 와, 정말 진짜 잘 먹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는 아니고
저 혼자서 아주 맛있게 먹어봤어요. 와, 닭볶음탕 닭두 마리에, 응? 달걀 넣고, 김가루 넣고, 치즈까지 넣은 볶음밥까지. 레전드입니다. 와, 한상 아주 끝내주게 먹었어요. 이거 어디 식당 가서 이렇게 코스로 먹으면은 설찬이 좀 들 거야. 그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와, 집에서 여러분 닭 두 마리만 사면 돼요. 치즈 사고, 김가루 사고, 달걀 사고. 뭐 그것만 하면 돼. 뭐 없어.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 다 할 수 있어. 귀차니즘만 조금만 버리고 맛있는 거 집에서 해먹어봐요. 대신 여름엔 하지마. 너무 더워. 잘 먹었습니다.